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은혜의 빛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받을 때는 꼭 차용증서를 쓰게 됩니다.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높고도 넓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은혜는 없어요. 어머니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혜가, 어머니가 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정말 높고 넓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늘 술을 먹고 방탕하게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했는데 맨날 죄를 지었어요. 부모에게 악한 말도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저럴 때마다 기둥에다 못을 하나씩 박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엄마 아버지한테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기둥에 박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못을 보여주면서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못을 하나씩 박았다. 네가 한번 볼래? 이러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네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이제는 네가 좋은 일할 때마다 이제는 못을 하나씩 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못을 다 빼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또 존중히 여겼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하가 고우라는 목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살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탄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우라는 사람이. 탄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이렇게 해입은 거예요. 옷을 해입은데 뭐라 하냐면 글씨가 이렇게 뒤에 써졌어요. 이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이렇게 써놨어요. 덩어리에. 그래서 이 고우라는 사람이 그 옷에 써진 글을 보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에요. 누가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가 나는 상처 안 받아. 이렇게 말하지만 상처받아요. 환경에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은 누구가 말하면 아니 자격지심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가. 이 고우라는 사람은 그 글을 보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고 살아가면 은혜의 빚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종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는 꼭 갚고 은혜를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4장, 25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할까 그런 음모만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기름을 붓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빠서 아니 저 기름값만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 저 비싼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 있지만 거기에 가룟 유다라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팔 데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또 죽이지 않았는지 마음속으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귀한 거 있으면 주님의 은혜에 빛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 받으신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우리라. 이때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여기 아문은 궁 안에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서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어요. 아니 저놈을 어떻게 해야지 죽일까 하고 의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게 되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예수의 순환이 예고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와 대제사장들은 세상의 직위는 높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의논했지 자기네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이들은 세상의 직위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지, 아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제자들도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0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옛것은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멀찌감치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순교를 한다. 우리는 지금 믿음 있을 때는 순교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도 얼마나 입으로는 거창하게 말했지요.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니까 부인을 하잖아요. 멀찍이 따라가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께서 던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던지라고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은 열두 제자밖에 없어요. 정말 열두 제자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많이 잡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걸 깨달고 자기는 그냥 죽을 수 없다 이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도를 따라서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저가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어떠한 일에서도 나가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옥합을 깨뜨리는 여자는 장례를 준비했어요. 여자는 값어치가 없는 이런 여자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장사를 준비해서 이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붓느냐고 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마지막 주 그때 이제 고난의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을 준비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의도를 따라서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빚을 갚으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02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장로와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모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낫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행을 공개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 무덤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무덤에 밤도 잠에 잠도 안 자고 늘 거기 앞에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빚을 갚은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은혜에 빚을 갚아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천하게 말씀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빚을 갚아야 될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은삼십을 달아주었습니다.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이 가룟 유다는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에 사는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룟은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가 탐욕과 배신으로 대제사장과 모의를 하여 예수를 은 30에 값을 정해 팔기로 하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갚아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죠. 그래서 은 30이라는 거는 노예의 값이 이때에 노예가 은 30에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거예요. 노예의 값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분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분류에 따라서 한 곳에서도 한 장소에서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했어도 그곳에서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모인 곳에 가도 보면은 분류가 여러 분류가 있어요.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듣고 같이 듣고 같이 보고 했는데도 행동을 따르게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 똑같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50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영생을 하나님을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삶을 4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늘 창을 이렇게 옆에 창을 차고 아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다리가 약간 이렇게 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또 조금 이렇게 조금 못생겼나 봐요. 못생기고 공부는 많이 했으나 부잣집의 아들이었으나 조금 자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서신을 보면은 다 바울은 말씀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삶을 4년 동안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바울보다 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하잖아요. 안수를 받게 하고 눈을 뜨게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방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입이 조금 어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의 택한 그릇,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 어떤 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할때 분명히 어떤 제스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1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2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천하게 만드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분리의 말씀과 같이 또 탕자의 아버지에게 늘 죄를 지은 그 아들,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못을 박고 또 자란 죄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못을 하나씩 하나씩 빼어서 그 아들이 삶을 정말 아버지에게 빚을 갚으며 사는 아들입니다. 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음모를 꾸민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마리아는 그 옷값을, 비싼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옷값, 마리아. 또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냥에 예수를 파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런 분류의 사람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분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 받으신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희생하신 주님의 빚을 갚아야 될줄 믿습니다. 실천하게 말씀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느덧 3월 첫째 주가 되어서 또 아버지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